이거요. 뭐예요, 이게? 한 작가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. 꺼내보세요. 죄송해요. 임신하신 거 정말 몰랐어요. 사실 지난번 촬영장에서 뵙고 안색이 안 좋으셔서 어디 아프신가 걱정했거든요. 전날 쓰러지셨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. 사람 안색 살피며 건강 체크하는 거, 그것도 직업병이라면 제 직업병이고요. 제가 임신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? 저 혼자 못난 생각한 게 되게 부끄러운 거 있죠? 현수 씨가 작가님 배려하고 챙기는 거 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오해했어요. 이미 결혼하셔서 임신까지 하신 분을 두고 현수 씨랑 두 사람 혹시 특별한 사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썼으니 제가 사과드릴게요. 고맙지만 필요하면 약은 제가 사 먹을게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회사 홍보 차원이니까. 한 작가님한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. 지난번에 현수 씨랑 형태 씨한테도 영양제랑 비타민 다 챙겨드렸어요. 프로그램 잘 만들어주시라고 회사를 대신한 것뿐이에요. 나 이딴 거 필요 없어. 유감동기 먹든지 맘대로 해. 뭔데 이게? 이 철분 제거. 임산부용 비타민? 어디서 왔어? 윤추원 씨한테 받았어. 아까 전화 윤추원한테 온 거였어? 유 감독이 윤추원 씨랑 어떤 관계인지 상관 안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난 빼줘. 내가 임신한 거 숨길 리도 아니지만 굳이 윤추원 씨한테까지 소문낼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 윤추원한테 네 얘기했다 그 말이야? 그럼 어떻게 알고 이딴 걸 챙겨와 그 여자가? 여보세요? 나야, 순정 씨. 어, 그래, 우리 아들. 지금 얼마나 바쁘셔? 바빠 죽겠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요. 나한테? 뭔데? 혹시 윤철원 씨 만났어요? 어, 어제 점심 같이 먹었어. 근데 왜? 혹시 그럼 윤철원한테 한 작가 임신했다는 것도 말했어? 말했지. 유부녀가 임신한 건 경사 아니니? 아,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?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? 윤철원이가 한 작가 임신한 거까지 알아야 돼? 아니 그게 무슨 극비 상황이라고. 아니 초은이가 너랑 한 작가 사이가 좀 그렇다고 걱정하길래 내가 얘기했지. 한 작가는 유부녀고 거기다 임신까지 했으니까 걱정도 말라고. 엄마도 주책이다 정말. 아 뭐하러 그딴 말을 해요, 남의 사생활을. 어머 왜 좀 봐. 아니 내가 무슨 없는 얘기를 전했니? 처녀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유부녀가 임신한 건데 그게 무슨 1급 비밀이라고. 윤초원이 한 작가 만나 철분제랑 영양제까지 줬대요. 아무리 제약회사 직원이지만 아, 그거 받으면서 한 작가 기분이 어땠겠어요. 그래서 한 작가가 기분 나빴다는 거야? 영양제 받고? 아, 당연히 기분 나쁘죠.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선물 받으면 엄마 기분 좋겠어요? 나쁠 게 뭐가 있어? 초원이 걔가 워낙 염려한 애니까 내 말 허투루 안 듣고 영양제까지 챙겨다 준 건데 그게 뭐가 기분 나빠? 난 얘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한 작가가 오히려 이상하다. 걔 혹시 속이 좀 꼬이니 아니니? 아니 가깝지도 않은 사이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까지 해주면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. 나중에 얘기해요. 끊을게요. 얘 현수 얘 좀 봐. 얘 진짜 오바하네. 수인이 엄마. 전 괜찮아요. 수인이
안색이 많이 안 좋더라. 저라고 고민 안 되겠어요. 임시까지 한 몸으로 지금 과로하는 거죠. 어쩌면 복잡한 생각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리는지도 몰라. 그럴 수도 있어요. 포기해야겠더라, 선영 씨가. 수인이 생각 확고해. 애기 꼭 낳아야 한대. 애기 지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자신 없대. 쉽게 마음 바꿀 거란 생각 안 했어요. 뭐든 한번 결심하면 쉽게 고집 꺾는 애가 아니에요. 선영 씨,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. 결혼도 안 해본 여자가 뭘 알겠냐. 애도 한번 안 낳아본 여자가 뭘 알겠냐. 근데 수인이랑 얘기하면서 뭐랄까 강한 모성 본능? 그런 걸 느꼈어.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애가 뱃속의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면서 울먹거리는 게 내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. 수인이한테도 이런 모성이 있구나. 애도 한 번 안 낳아본 나까지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거, 그게 모성이구나.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아이를 낳겠다 결심한 거겠죠. 제 뱃속에 이미 한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걸 어미로서 느낀 거예요. 제가 수인이 심정 모르겠어요. 알고도 남죠. 그래서 더 힘들어요. 그래, 선영 씨도 수인이만큼 괴롭고 힘들겠지. 아니, 그 이상일 수도 있어. 나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. 더 야속한 건 수인이가 이 애미 심정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. 이런 말 선영 씨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수인이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?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 부모 걱정 안 끼치고 견뎌온 애잖아. 수인이 강한 애니까 애기 나 키우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?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혼자 애 나 키우면서 수인이가 겪어야 할 애로 생각해보세요. 사람들 시선 얼마나 냉정하고 혹독하겠어요. 어떻게 자식이 가시던 불을 맨발로 헤쳐가겠다는데 두고만 봐요. 지금 저 힘들고 괴로워도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겠어요?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못한다잖아. 진심으로 아이를 원한다잖아. 그래도 안 돼요.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. 선배님, 수인이 볼 때마다 설득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수인이 아빠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어떻게든 그 사람 알기 전에 수인이 나를 지워야 해요.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. 저희는 더 할 말 없습니다. 광고주랑 연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쪽 뜻을 전하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. 윤 실장님, 일단 저희랑 얘기를 좀 더 하시죠. 이쪽도 이미 계약 마쳤고.